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바로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주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시장이 시작부터, 아이고, 이게 뭐냐, 아이고, 약간 좀 곡소리 나는 또 하루가 시작이 됐었죠.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조금, 피로감을 느끼면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장이 좀 반등을 하네. 야, 이거 하루 종일 빠질 수만은 없지라고 할때 그나마 힘을 내줬던 게 누구다? 그나마 힘을 내줬던 게 전고체였습니다. 그나마. 테마주도 빼고. 테마주도 빼고 그나마 좀 강세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한농 화성을 선두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해가지고 확실히 누가 전고체 관련 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예요? 무조건 그냥 뭐 전고체가 시장 올라가면 올라간다라는 접근보다는 그런 접근보다는 뭐예요? 아, 그래도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때, 아, 그래도 우리 또 전고체 친구들이 좀 반응을 해주는구나. 아무래도 최근에 테마가 좀 사실 돌고 돌지 않습니까? 뭐 긍정적인 테마는 사실 거의 없어요. 긍정적인 테마는 뭐 사실 거의 없다. 뭐 끽해야 막 부정적인 얘기들이 앞서고, 뭐 배터리가 타고 뭔가 이렇게 또 뭐 딥페이크다 뭐 해가지고 좀안 좋게 뭐 나오고,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죠.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대부분이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? 그나마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할수 있는 건 전고체밖에 없지 않나. 그나마 또 전고체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또 요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을 뿐더러, 뭐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도.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약간 좀 피로감도 확실히 엄청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고 해야 되나요? 시장에 대한 불신, 불안, 그리고 또 뭐예요? 정말 이 엄청난 피로감,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시장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, 아, 이게 또, 아, 이게 전고체고 나발이고, 배터리 화재고 나발이고, 이게 진짜 그냥, 속된 말로, 그냥, 아, 짜증나는구나.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사실, 뭐, 어떡하겠습니까? 현실적으로, 테마는 좀 돌고 있고, 테마도 돌고 있고, 추가로 뭐예요? 또, 지뢰를 또 피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현재 시장의 분위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막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은 어차피 시장은 그냥 맘 편하게, 아, 그냥 빠지는구나. 시장은 그냥 빠지면서 가는구나. 빠지면서 가는구나. 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뷰 자체가 이런 느낌이잖아요. 예,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. 혹여나 만약에 여기로 온다. 추세의 지지를 한번 지지 이후 추세를 지지 받고 돌파를 못했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올 수도 있죠. 이렇게 갈 수도 있고. 여기는 한 번에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예요? 지금 상황에서 뭡니까? 전고체가 확실히 강할 수 있다라는 점. 전고체가 확실히 강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.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, 아, 배터리가 빨리 타야지 내 종목이 올라가는데. 그런 생각으로는 좋은 마음을 먹어야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, 남이 안 돼서 내가 잘 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, 아, 전고체의 뭐다? 아, 전망에 긍정적인 흐름만 이어져 준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저 허브경제TV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
정보들, 양질의 정보들. 꼭 여러분들이 지뢰도 피해야 되는, 피해야만 하는 지뢰들도 저희가 또 설명을 다 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설명란 밑으로 내려오셔서 설명란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?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. 이쪽으로 입장 딱 해두시면 언제나 그랬듯이 좋은 내용들로 인사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